안녕하십니까. 제이투군입니다. 오늘 BMW X드라이브 모델 고질병을 좀 소개할 거예요.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전화와요. 차장님, 차 진동이 생깁니다. 몇 키로부터 몇 키로까지 구간에 진동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코너를 꺾을 때 어떤 소리가 나고요. 다양하게 진동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런 되게 안 잡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X드라이브예요. 누적 키로수로는 16만 키로 정도 탔거든요. 지금 하체 잡음 있고 하체의 노후와 X드라이브의 수명에 대해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 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서 안내 드릴게요. 지금 이 차 증상이 어떠냐면 엔진 진동이 굉장히 심해요. 엑스라이브잖아요. 네. 이 추진축도 지난번에 점검을 했었고, 이제 엔진 마운트도 보면은 좌우측 이제 공간이 좀 있죠. 혹시 이 공간 보여요? 네, 보입니다. 예, 네, 떠 있잖아요. 엔진 진동도 되게 심해요. 드라이브 놓고 있으면. 그리고 100에서 110km 구간 중에 엄청나게 떨리거든요, 차가. 고속에서요? 네. 보통 바깥쪽 림보다 안쪽 림이 잘 휘어요. 앞에 프론트 휠 굴절 안 보이고. 리어 휠도 굴절이 없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진동이 올라오나? 앞에가 진동이 올라오나? 뒤에가 올라오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채널 보시다 보면은 BMW 박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언급을 하죠. 질문이에요. 이 차 뭐뭐뭐 점검해야 될까? 항상 말씀하셨던 사륜이고 15만 키로 넘으면은, 예,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진동이 있으면은 엔진 마운트. 그쵸. 그리고 난 ML에서 이미 충분한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등속 조인트? F10 모델에서 등속 조인트를 갈고 차 진동이 무지막하게 생겼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속 조인트가 백래시 보여 혹시? 네, 보입니다. 네, 움직이죠? 네네. 이게 움직여줘야 돼요. 백래시가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굉장히 저조한데요? 운전석과에 비해. 그쵸? 네네. 이 점검은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리프트 점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올리는 리프트 타입 있죠? 지금 CLA 서 있는 리프트, 가장 끝배에 있는 거, 저 리프트에서 점검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거의 유격이 없는 상태에서 바퀴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같이 이렇게 요 각도에 있던 애가 이렇게 쓰면서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엔진을 민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지금 조우석 조인트가 문제가 있어요. 유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가 새죠, 이게? 반짝반짝거리죠? 네. 근데 실리콘 상태 보면 어때요? 한번 뜯었던 흔적이 있네요. 그렇죠. 내열 실런트 도포가 이상했거나 볼트 강도가 좀 약했거나, 그리고 이 사륜에 디스크팩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차가 갈랑말랑하는 증상도 생겨요. X5, X4, X3, OGT X드라이브, TC의 형상만 다를 뿐 증상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떨 수 있는 회전체, 어쨌든 진동은 회전체에서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TC 안에 뜯어내면 메인 축이 먹는 경우가 있고 디스크 상태가 닳아서 차가 울컥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지금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하는데 6개의 구멍에 연탄같이 생긴 거. 고무 크랙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의구심이 드는 거는 조우석 등속 조인트와 그 다음에 저는 TC를 의심하거든요. 그리고 프론트 하체 소리 나더라고. 뿌걱뿌걱 소리 나더라고. 아, 다 털렸어. 이건 다 내려서 보여드릴 거야. 지금 16만인데 프론트 서스펜션은 한 번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프론트 서스펜션 암 종류하고 스테빌라이저 교환하고 그 다음에 TC 내려갖고 TC 누유수리하고 등속 조인트 탈거해서 왜 진동이 발생했는지 설명 한번 드리고 끝까지 보시면은 아주 유익한 정보 될 것 같습니다. 뜯어볼게요. 와, 이거 원래 바퀴 빼가지고 이렇게, 네, 뺀 다음에 지렛대로 막 이렇게 짓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오, 이제 한 방에 풀리네. 와, 진짜 집집마다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든든하겠어요, 진짜로. 들려? 네. 이래서 스테빌라이저를 일체형으로 하는 거예요. 어우, 역시 누가 조립했는지 조립을 잘했어. 내가 전에 조립했거든. 바퀴가 앞뒤로 움직임을 잡아주는 텐션 스트러담이라고 그래요. 앞뒤로 막 움직이니까 때려가지고 심지어 녹가루도 있어요. 왜 운전석 거죠? 네. 타보니까 막 덜그럭덜그럭 찌그덕찌그덕 난리가 났더라고.
이게 과거에 재생품으로 교환하셨다고 그랬나 재생으로 교환했다고 했었거든요. 길이를 재봐야 돼. 백래시가 없으면 봐봐 어때? 왼쪽 게 더 길어요. 왼쪽 게 살짝 더 길죠? 네네.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 7시리즈 거하고 5시리즈 거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최대는 한 1cm가 더 길어요. 1에서 1.5cm가 총 길이가 기니까 어떻게 돼? 엔진을 밀죠? 맞습니다. 원래 밴딩의 두께가 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데 위에 게 얇잖아. 그리고 고무도 다르지. 헐거운 것 같은데 살짝. 봐봐. 쫀쫀한데 네, 그거는 약간 헐겁네요. 네. 헐겁죠? 네네. 제가 보기엔 조인트 길이 차이 때문에 이 백래시가 없어지니까 차 진동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석과 조인트 갈고 하체 같이 하체 작업을 하니까 섞였는데 이게 엑스트라이브하고 일반 모델하고 하체가 달라요. 이게 후륜 거고 이게 엑스트라이브 거고. 보통 이 스테빌라이저를 왜 바꾸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무가 일체형이 돼 있어요. 얘네는 압착돼갖고 붙여놓은 방식이에요. 이게 떨어지기도 해요. 원래 분리가 안 되는데 노후되면 떨어져. 그러면 이제 스테빌이 얘를 잡고 있을 때 안 움직이잖아요. 이 강성이 얘를 떼고 부싱만 바꿨을 때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붙어있었는데 소리가 왜 나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얘를 감싸고 있는 커버에 문제가 있어. 아 유격이 있네요. 있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안에가? 반짝반짝 완전 달아있죠? 네네. 보통은 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밖에서 소리 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루안 부싱 보면은 아래쪽으로 다 짓눌렸죠? 네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스트로다맥 같은 경우는 안에가 어떻게 돼 이렇게? 헐거워요. 헐겁죠? 네. 얘가 뭐 하는 애라고요? 텐션 스트로담. 바퀴축이 앞뒤로 움직이는 충격을 얘가 흡수하는 거라고요. 자꾸 이렇게 때리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다 깨졌잖아. 네. 그렇죠. 완전히 깨져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늘어나도 바퀴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지난번에 ML 할 때 애프터마켓 부품을 잘못 쓰면 문제 된다고 그랬죠. 램프도 제품이죠? 네네. 저머니. 게르마니 썼잖아요. 게르마니 형들. 게르마니. 저머니. 저머니. 네. 저머니잖아요. 독일제 애프터 부품이고 이 차가 차 출고에 하체를 한 번도 안 가린 제품이에요. 강성이 어때요? 장난 아니죠? 지금 쫀쫀하네요. 네, 쫀쫀하죠? 네네. 얘는 어때? 아우, 난리 났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 잘 봐줘봐요. 이게 뭘까? BMW 마크라고. 아, 이게 BMW 마크예요? 네. 그럼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BMW 마크. BMW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램포더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BMW로 납품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이 같고 다만 각인을 박느냐 안 박느냐의 차이에 금액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애프터마켓 부품이 안 나와요. BMW 정품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로우암 같은 경우도 부싱의 위치도의 차이가 있죠. 네. 예, 오랜 기간 비볐으니까. 엑스트라이더니까 꺾으면서 이 자리가 자꾸 먹어. 로우암하고 자꾸 이제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달아있죠. 네. 그래서 프론트 하체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조인트도 적게는 0.5cm, 많게는 1.5cm까지 7개 길어요. 7시리즈 게 길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차 진동이 엄청 생긴다고요. TC 까보러 갈게요. 녹심하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네.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난 안 부러진다, 이 한 표. 국산차 이 정도 넣으면은 볼트 부러져요. 그냥 부러진다고. 이런 좋은 볼트를 써놓고 네, 내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브랜드가 좋지 않다라는 내용을 좀 담을 때도 있잖아요. 차주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왜냐면 내가 타는 차가 제일 좋은 차다라고 생각하고 타시는데 외부에서 뭐 좋지 않다 그렇게 말이 나오면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런 부분 일단은 좀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게 어떤 제작사가 되더라도 기본을 튼실하게 다지고 이런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저희한테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끔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거예요. 고장난 수 있잖아요. 차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렇죠. 기계는 어차피 다 고장나죠. 예, 그래서 뭐 3, 4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고장이 발생되고 트러블이 발생되거나 그러면은 소비자 마음을 저는 대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지? 그 브랜드를 함부로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제 차 같으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오우 씨.
회전축이 떨 수 있는 거, 이런 플렉시블 조인트. 네. 장착 불량이 있다거나, 그 뒤편에 요크 쪽, 50mm의 풀림이 있다거나, 그러면 회전축에 떨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상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후륜 프로펠러 샤프트에 추진축 센터 베어링이 안 좋으면, 이게 상하로 움직이면서 차가 떨어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심부도 나쁘지 않게끔 정센터에 지금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플렉시블 조인트도 지금 교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앞에 탈거를 해서 혹시라도 뭐 다른 결함이 있는지 볼 거고, 탈거 전에 50mm 스퍼너로 풀림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어떤데? 크고 웅장하네요. 네. 말 안 들으면 그냥 어우 잘 조져 있어요. 전륜축 프로펠러 샤프트. 부드럽죠? 뒤에 거 네. 부드럽고. 부드럽죠? 앞에 것도 돼. 자, 그러면은 내가 어제 가른 걸 갖고 올게. 무거워요. 여기는 잘 가벼워요. 엄청 가볍죠? 네네. 얘는 보면은 이렇게 흔들면 내려오잖아. 얘는 올려고 흔들면 안 내려와요. 네. 녹가루 아무리 봐도 없어. 100번을 강조해도 15만이 나오면 꼭 보세요. 녹가루가 없어도 꼭 보셔야 돼, 이거는. 여기가 이제 변속기 마운트잖아요. 변속기 마운트가 정중앙에 있지 않죠.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네네. 밸런스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여기 새끼손가락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눌린 거예요, 위쪽이.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거든요. 실명이 당한 거죠? 네, 진동이 많이 타고 들어와요, 이러면. 이것도 가를 거예요. 대표님, 네. PC가 뭐예요, 근데? 트랜스퍼 케이스, 사륜 분배 장치예요. 변속기 후단에 장착되고 변속기에서 나온 동력을 앞과 뒤로 해서 동력을 분배해 준 장치. 사륜 구동에서 핵심 부품. 요 뒤 후변부를 TC라고 그래요. 아... 하나 둘! 자. 여긴 안 샜죠? 미션 후 케이스. 요 안에서 미션 오일이 좀 샜네? 미션 코크에서 오일 밑에 젖어 있잖아. 좀 조여놔야 될 것 같고. 요 TC 중심축이 새빨갛게 녹나는 애들이 있는데, 기어 톱니 같은 게 이게 먹는데, 차를 좀 살살 쓰셨나 봐요. 이 축 안 기어가 먹거든. 네, 보여요. 네, 근데 지금 깨끗하죠? 근데 여기서 오일이 샜네? 일단은 TC 안에 있는 오일을 빼고 싹 분해를 할게요. 야, 썩었네. 출고하고 한 번도 안 갈았나 봐, 이거. 와, 심각한데, 이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고체로 나왔겠는데, 거의. 점성이. 와, 오일 탔네. 어마어마하다, 이거. TC 오일 요만큼밖에 안 돼. 원래 안에 900mm 정도 들어있어야 돼. 이 적은 걸로 오일을 윤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TC 이름 망가지지, 이러면.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몸통을 좀 씻어가지고 분해를 하게. 오일을 젖어 있어요. 그건 깨끗하네요. 젖어 나온 거는 내부 실런트 접합 불량. 티시 원리가 기어가 돌리면서 이 안에 다판 클러치가 들어있어요. 습식으로 된 클러치와 플레이트가 여러 장으로 되는데 얘를 밀착시키면서 이제 구동력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분해해갖고 파츠대로 세척하고 오일 세는 것들 실런트 재작업하고 리테이너 싹 다 갈아갖고 올릴 거예요. 플레이트가 시까마죠, 이거. 네. 다들 시까마잖아요. 많이 따른 거예요. 이게 사포 같은 디스크거든요. 얘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철판을 잡는 건데, 얘가 두께가 조금씩만 달아서 여러 장이 겹치잖아요. 조금씩 달아서 슬립하는 게. 완전히 차가 안 나갈 정도가 되면 새까맣게 타죠.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여기 사포처럼 된 재질 있잖아요. 이게 오일이 들어가야 더 습식으로 잘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오일 슬러지 막 그 새까만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일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서 슬립해 버린다고. 트랜스퍼 케이스가요, 지금 디스크 작업이나 해놨잖아요. 네네. 누유 때문에도 했지만 이게 망가졌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가속할 때 차가 갈랑말랑 갈랑말랑하는 증상이 생겨요. 말 탄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 TC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6만이고 오일 상태 너무 좋지 않았고 디스크 교환까지 잘한 것 같아요. 파츠 조립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시운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변속기 마운트로 하거든요. 한 10만쯤 정도 되면은 점검해서 눌림이 심하다 그러면은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보 갔는데 하차 잡으면 하나도 안 들려. 새 차 같아. 우리 오돌도돌한 길 있잖아요. 그쵸. 아무런 잡소리 없어요. 다만 한 휠 밸런스 정도는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0km 구간 가니까 약간 미세한 떨림이 있더라고요. 휠 밸런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TC 쪽 트러블 있어갖고 핸들을 꺾고 유턴하려고 그러잖아요. 차가 부르륵 부르륵 이랬거든요. 싹 사라졌어. 하체 부품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은 너무 막 소리 날 때까지 타지 마시고 교환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BMW 같은 경우는 프론트 하체가 한 12만 킬로 정도 되면은 노후가 되거든요. 그때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시고 보통 BMW나 벤츠 같은 경우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 한 30만 킬로까지 잘 안 망가져요. 뒤에 쪽보다는 앞쪽이 좀 내구도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잘 수리돼서 다행이네요. 또 오늘도 하체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